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5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바이러스나 질병 방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체온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체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옷을 두껍게 입거나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그런 효능이 있는 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먼저 겨울철 맛이 가장 좋다는 그리고 면역력과 체온을 높여주는 효자식품이라고 하죠. 바로 더덕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인 이 더덕에는 인삼만큼이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더덕은 폐를 맑게 해서 가래나 기침을 먹게 하고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감기에 걸렸을 때도 더덕을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널리 알려진 계피입니다. 볼까요? 네, 계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육개나무의 껍질을 건조시킨 게 바로 이 계피인데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물론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면 이 계피를 통해서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계피는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소화장애나 복통, 설사가 잦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께서는 커피보다는 이 계피차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차로 달여서 즐기기 좋은 식품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는 생대추로만 먹어도 몸에서 열이 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차로 즐기실 때는 두세 조각 정도 썰어서 꼭 씨와 함께 넣어서 차를 끓여주면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당근도 체온을 올려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보온 효과를 위해서 겨울철에 당근주나 당근 양파 스프를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겨울도 이제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아직까지도 매서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 주로 따뜻한 차로 마시면 즐기면 좋은 걸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좀 줄여보시고 겨울철 체온도 지키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는 전통차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